깜빡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뭐 해외 시장 아침에 한번 안 챙겨보신 분 없을 테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보죠. 전일 다우존스가 낙폭 축소하다가 그대로 추가하락하면서 4.42%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4.61% 하락, 반도체 지수도 4.65% 하락했습니다. 독일도 3.19% 하락.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 세계 확장되는 팬데믹이라 그러죠.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위축 내지는 판매 차질, 제조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특히 교역이 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마지막엔 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 부분에 상당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렇게 뉴스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서로 공항, 그러니까 외국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사태가 자꾸 이제 벌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정도로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도 참 만들기 힘들 정도로 어떤 개별주가 그죠? 상장 폐지 위기 정도의 아주 최대 악재가 그죠? 직면해야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특히 그렇게 탄탄하게 잘 가던 미국 시장이 그냥 폭포수처럼 밑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물량을 적당히 잘 조절을 못 해놨다면 상당히 공포스럽고 대형 우량주가 아니고 개별주 위주의 상당히 등락이 더 심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사실 아침에 이 멘트 하는 것도 참 최근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또는 이 공포스러운 사실을 자꾸 여러분들께 인지 내지는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참 마음 많이 무겁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4% 빠졌는데요. 우리나라 선물옵션, 야간 선물옵션 시장 0.63%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양호거든요. 현재는 양호인데 이제 출발한단 말이죠.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는 0.7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2.2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최근에 가장 고점 부위인 1220원 인근까지도 강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유로와 그리고 엔화는 또 급락을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자면 그죠? 엔달러 강하게 밀리고요. 강달러가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다 이거죠. 유로도 이 반대로 봐야 돼요. 그죠? 강달러가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급변동, 증시도 급변동,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내심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기자회견할 때 어떤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정도는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현재 발표되는 내용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그죠? 너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 없다. 이 정도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둘러서 G2 참 아이러니한 게 당사자국인 상해종합 중국은 잘 가고 밀리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데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너무 세게 밀리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을 지키려고 단기 저점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핵폭탄을 던지는데 버틸 장사는 없어요. 자, 오늘도 여기 사들어오는 개인의 수급 보이시죠? 1개월 동안 6조 6천억을 샀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1조 6천억을 샀어요.
거의 개인이 사주고 있는 시장인데 주가 폭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무겁게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쪽으로 그나마 매수세가 조금 몰린다는 게 다행이고, 현재 장은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는 낙폭이 일단은 소폭입니다.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1.6%, 삼성전자 1.4%. 자, 셀트리온 제약은 풀었습니다. 셀트리온은 1.76% 하락. 자, 시장은 1.7%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사실 분봉 보는 게 무색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분봉이 지금. 일봉으로 봐야 됩니다. 자, 어저께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조금 원했는데, 그죠? 기대를 내심 했는데 그냥 동결해 버렸습니다. 야,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 안 하면 5월이 돼야 금리가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는, 아니면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5월이 돼야 되거든요. 미국이 먼저 내리는 거 보고 하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그 부분은. 자, 중국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 대라고 한다면,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강력한 정부의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죠? 금리 인하했고요.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책, 지원책 내놓으니까 급반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 전이란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개장, 휴장 이후에, 폭락 이후에, 그죠? 상, 폭락 전으로 오히려 더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추가 경정 예산, 10조 원대 정도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주식시장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2% 올라가요. 2.6% 올라갑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양호해요. 자금이, 그죠? 바이오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해야 되거든, 지금. 그죠? 또뭐 반도체 경기 이야기가 슬슬 나와요. 그죠? 일단 다행입니다. 그죠? KH바텍은 아주 짜투리 돈 있는 것만 조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되는 거 보고 나중에 들어가면 별 무리 없고요. 나머지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어요. 주포가 KMW,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거든요.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신 분 일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 버텨내고 반등하면 이번 폭락에서 잘 빠져나오는 선방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 내지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에 부위해서 중장기로 들어가는 분들은 축소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노래 불렀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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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해야 된다, 노래 불렀어요. 단기성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고, 여기서 배팅해보고 싶은 사람 있다 해서 거기에서 들어간 분은 있습니다만, 그죠? 중장기 측면에서는 잘 틀고 어느 정도 비중이 줄여져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서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홀딩하라 그러는 겁니다. 미리 줄여놨고, 그래서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타이밍이 나올 때 여기 있는 핵심 주도주군들, 그죠? 삼성전기,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이런 쪽으로 베팅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온다 했는데 강하게 매수 의견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사들어옵니까? 개인이 신나게 사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요. 개인이 뭐 돈이 있어봐야 얼마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손 들었습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 매도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신용 미수 물량도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게 틀려야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야, 어저께 새벽 상당 시간까지 미국 시장을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반등한다 싶어서, 아, 다행이다. 그러고 잠들었습니다. 2시 반인가 잠들었어요. 야, 새벽에 중간중간에 깨는데, 그죠? 다시 대밀리는 상황 보고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폭락이 나와요. 그죠? 일단, 갭 하락 이후에 강하게 땡깁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그 이상한 소리 하시려면 나가십시오. 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확진자 안 늘고 있죠. 왜 안 늘는 줄 알아요? 검사를 제대로 안 해. 우리 왜 많이 넣는 줄 알아요? 물론 13명인가 사망했습니다만 전염병 치고는 대처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확산이 집단 감염 내지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것이 문제지. 저는 나름 대처를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본 봤어요? 배에 사람 가다가 놓고 안 풀어준 거 봤습니까? 봤냐고요? 욕할 거 안 됩니다. 이 와중에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됐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 이내로 일단 하락 출발. 일단 지금 하락했던 개발하겠던 부분, 아, 시장 강하게 일단 땡기고 있고요. 추가 하락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양봉을 반드시 박아야 돼요. 셀트윈 삼행제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뭐 동그라미 칠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락입니다. 자, 미국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자, 일봉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밑에 일봉이고요. 여기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이고 여기 밑에는 일봉이, 여기는 5분봉입니다. 자, 금이 그죠? 강하게 올라갔다가 안전자산인데 만약에 여기가 주식시장 이렇게 폭락하면 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싶은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금도. 자, 유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폭락하고 있고, 아, 오늘 반드시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전환, 다우 선물도 플러스 전환했어요. 일단 다행이에요. 이것이 강하게 2% 3%, 아,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모멘텀으로 그렇게 강하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국 정부에서도 특별 조치를 부양책을 내놓아서 그것이 호재성 발언이 돼서 강한 반등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기관이 700억 가까이 사들어옵니다. 코스피.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700억 가까이 사들어와요. 이것은 다행이에요. 개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던지고 있어요. 어디서 던지고 있다?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며칠인가 볼게요. 자, 2월 17일. 여기부터 이렇게 많이 사왔죠. 이렇게 폭락을 맞을 동안 계속 사오다가 오늘 던집니다. 오늘 올라가서 던집니까? 오늘 올라가서 던집니까? 그동안 신용 미수물량 이제 못 버티고 그냥 손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행이에요. 일단. 그죠? 자, 닥터K는 반등시 매도 의견이라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 반등 나와서 매도하면 큰 손실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단가 방송 계속 오셨기 때문에, 단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여기 2010까지 일단 왔습니다. 그죠? 인근 2020입니다만, 그죠? 여기 저점 인근까지 밀렸으니, 오늘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면서, 양봉이 강하게 좀 박혀야 돼요. 앞전 상황처럼, 이런 상황들처럼. 그죠?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추후 상황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 와중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빨간 게막 보입니다. 빨간 게.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그죠? 1.25% 상승. 자, 셀트리온도 추가 하락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상당해요. 자, KMW도 이전 상황을 봐서 47,500원권은 지켜냈으니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추가 폭락보다는 그래도 좀 박스권 정도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힘내시고 미리 조치를 못했다면 늦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을 계속합니다만, 그죠? 투매에 동참하진 마시고, 그렇다고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지도 마십시오. 적당히 반등하고 시장이 다행히 경기 부양책이 먹혀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반등시 매도해야 됩니다. 반등시 매도. 일단 다행인 것이 미국 선물이 근데 뭐 빠진 게 얼만데 뭐0.35 오른다고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 빠진 거 보십시오. 갭으로 뭐 1%씩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 그럴 리가 만무해요. 뉴스를 하나 간단히 오픈해 놨는데요.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뭐 뉴스를 해봐야 별 것도 없습니다만 뉴욕 증시 팬데믹 공포 장세 영화배우처럼 생겼네. 그죠? 미국 본토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한 주다.
유럽도 좀 상당히 힘들고, 자,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해주면서 좀 받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아쉽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뭐안 되는 겁니까? 그죠? 일단 미국 선물이 추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일단 반드시 더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프로스천 아닙니다. 셀트리온 제약 2.38% 갑니다. KMW 1.56%입니다. 마이너스. 셀트리온 삼형제에 집중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죠? 5, 6% 미만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세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다른 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 KMW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유료 회원들은요. 마이너스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박살에 박살이 나도, 그죠? 이거 보시면 되잖아, 보시면. 박스권 하단 정도밖에 안 돼.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넣으면 잘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위기를 맞았을 때, 의도치 않는 위기는 항상 올수 있거든요. 눈을 뻔히 보고 위기를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상황이고, 의도치 않을 때, 그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님, 어서오세요. 자, 셀트리온도 제법, 하단 17만원권 여기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해 보이고요. 자, 기관에 보면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쌍끌입니다. 거의 쌍끌이. 하루 중간중간에 뽀끔뽀끔 이렇게 하면 경상도 사투리인데 조금 며칠 공백이 있을지 몰라도 기조가 기관 외국인 사들어오는 기조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고요. 오늘도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셀트리온 양호 홀딩합니다. 꽁이님 홀딩. 삼성전자 강세는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졌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집중 포화를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조정 불가피합니다. 그죠? 121선인 53,000원권까지도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상당한 저점을 지키려는 4만원대를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해 보이고 오늘 같은 날에도 2.3% 일단 상승 중입니다. 반등 한 번만 하면 돼. 그죠? 자, KMW도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240일이 지지하고 있는 이 위치 46,000원과 6만 사이 정도의 박스권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선다면요. KMW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옵니다. 기관도 좀 들어오고요. 왜? 5G가 없이 안 되거든요. 그죠? 5G는 반드시 필요한 업종군입니다. 그죠? 지금 4차 산업을 지향해서 나갈 때, 그죠? 반드시 필요한 섹터가 5G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흔들림을 좀잘 견뎌낸다면 손실보다 이것도 좀긴 흐름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큰 손실로 실패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적당히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추천주 위에 올려놓은 포트폴리오. 그렇습니다. 자, KH바텍. 해폭탄은 어저께 두들 맞았는데요. 일단 여기 저점, 권역. 여기 밑에 121, 권역. 그죠? 18,000원 인근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반등 나오려고 지금 좀 시도 나오고 있죠.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오르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자, 오늘은 시장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좋아요는 좋아요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눌러져 있네요. 제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만. 자, 혼자일 때보다 우리 몇분안될 수도 있고 많은 분이 볼 수도 있는 많은 분이 볼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침마다 찾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화이팅해요. 저도 화이팅 할 테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자, 우리를 위해서 화이팅! 박수 치면서 할수 있다! 힘내십시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할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죠? Thank you.
시장은 추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코스피 1.9% 하락, 코스닥도.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한쪽 메이저들이 한쪽씩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자, 미국 선물이 다시 처지니까 같이 처집니다. 동반. 야, 반등을 한 번쯤 할 만도 한데. 이게 선물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밀려서 만약에 매도를 끝내주고 잡고 가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1% 2%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요, 위에서 잘 잡았던 애들이 차익 실현하려고 사 들어오거든요. 매도했던 것을 환매수. 그러면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장중에 미국이 열리기 전에 반등 시도가 막 나오다가 도장 열리고 막 중간에 막 쳐져버리니까, 어제도 보면 그죠? 여기 구간에서 반등 시도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꼬꾸라지면서 더 밑으로 처지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위기감이 자꾸 더 고조가 되니까 강한 매수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매수한다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딱 사놓고 그냥 한참 동안을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딱 사놓고 그냥 버티면 모르겠습니다만, 선물이 또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자, 셀트리는 일단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계속 매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아직까지는 견조해요. 아직까지는, 그죠?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자, KMW는 낙폭 키웁니다. 5G 휴대폰 부품, 바이오도 셀트리온 삼행제 제외하고는 약 많이 약셉니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핵심 코스닥 쪽,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디스코야, 내가 댓글을 대충 봤더니 오늘 말안해 하는 줄 알았더니 일안 해네. 참 웃음도 안 나오는데. 자, 만약에 시장 흔들릴 때 비중을 잘 축소하고 현금을 제법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직은 아닙니다만 한번더 처진다든지 한다면 주도주 군들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양봉 나오는 거딱 보고 그때부터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니에요. 오늘도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반등한다라는 스타트 딱 끊으면서부터 그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 있는데, 지금 사들어가는 건 불속으로,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집이라 그러죠. 집, 지푸라기. 그죠? 그걸 딱 온몸에 두르고 기름을 붓고 그냥 불 속으로 뛰드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냥. 남규님도 반갑습니다. 코수당 많이 빠져요. 2.7% 빠집니다. 코스피도 2.25 빠지고요. 자, 남규님 같은 경우에는 6만원대 매수 아닙니까? 삼성전자. 59,900원. 제가 단가도 정확하게 기억하죠. 그죠? 참. 그죠? 닥터킹 원래 그런 남자예요. 플러스까지 내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시장 상황 어느 정도 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최소한의 손절로 적당히 한번 여기 60, 20일을 한 번에 다 뛰어넘는 거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인근까지 올라오면 손실폭 좀 줄이면서 한 2, 3%대 손실로 줄이면서, 그죠? 그때 확 줄이십시오. 줄이고 주춤하죠. 그 상황에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DI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기존의 주도주 성향이 보이던 종목들 그때 분할 매수 적당히 하십시오. 삼성전자 몰빵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년을 보고 그냥 중장기 들고 가겠다면 뭐 크게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자, 여기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삼성전기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20일 무너져서 초강세가 무너졌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이 딱 반등하잖아요. 어디가 가장 먼저 올라갈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애들 가장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예측합니다. 10%짜리, 20%짜리 마이너스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없습니다. 장이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난 것도 있어요. 플러스 난 거. 그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만, 그만큼 견조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잘 그래도 유지하고 있으니 만약에 이런 포트폴리오 군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신다면 투매에 동참은 하지 마라. 요점이 그래요. 반등 나올 때꼭 플러스 정도로 마무리하려고는 하지 말고 손실폭을 최소화시키면서 반등 나올 때 적절히 잘 탈출하자.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도끼님 어서 오시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적으로 따지자면 이번에 그죠? 좀 마이너스 나도 누적으로는 큰 데미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실이 거의 없었거든 최근에. 그럼 이번에 한 3-4% 대 이내로만 손실 축소하면서 빠져나오면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3-4% 대 손실은 평상시에도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근데 전 세계가 박살이 났는데 3-4%로 손실을 축소하고 논다? 선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아, 하이닉스는 비교적 조금 등락이 좀 크게, 낙폭이 좀 크게 나오죠. 그죠? 삼성전자, 아, 단기 박스권 예상합니다. 단기 박스권. 그죠? 54,000원 여기만 지켜내면 반등 한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때, 57,000원권, 여기를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가 중요해. 57,000원 잘 뛰어넘어야 58,000원, 59,000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그죠? 여기가 비실비실하고 튕겨 내려오면 완전 약세 전환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을 기관 외국인 사줘서 그죠?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발동되고 있고 개인은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면서 그죠? 개인이 수익 나서 던졌겠어요. 지금 제가 대략 봐도 수익 나고 있는 섹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봐봐요. 어디 많이 올라가가지고 차익 실현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량 사나타가 이제 바바바바박 두드려 맞으니까 그죠? 신용 미수로 풀빵 때려가지고 한 번만 반등 했던 물량들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슬슬 받아주네. 누가? 기관 외국인. 그래도 받아주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일단은 오늘도 만약에 어저께처럼 기관 외국인 작정하고 2,000억씩 같이 던졌다 완전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개폭락 나왔을 겁니다. 지금도 뭐 그죠? 뭐 폭락까지는 아니라도 2.3%가 뭐 상당한 폭의 하락입니다만 더 빠져가 4% 막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히 그나마 한쪽이 붙들어 주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 예약하면 미친놈이죠. 그래도 비교적 우리 팀원들 멘탈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죠?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포트가 그나마 버틸만 하거든. 그죠? 시장이 좋아가지고 날라댕기는데 내 포트가 벌으면 그죠? 상실감이 더 클 텐데 시장이 그죠? 시장이 이 꼬라지인데 그죠? 상당히 아쉬워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미국 선물도 춤을 춰요, 지금. 0.35가 상당한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평상시 같으면 상당한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막 왔다갔다해. 막 왔다갔다. 그죠? 여기 빨간불 보이시죠? 하단에 좌측 하단에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 다우존스 선물 일봉이고 나스닥 선물 일봉입니다. 거의 뭐 본장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죠. 거의 똑같아요.
그죠? 여기 양봉 지금 시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래 꼬리 땡기면서. 이거 얼마나 강하게 땡겨 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진짜 중요해요. 미국이 오늘 얼마나 강하게 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낙폭 축소할 겁니다. 가만 보니 중국은 완전 따로 놀아요. 그죠? 중국은 희한해요. 야, 당사자 국인데, 그죠? 희한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안 빠져, 안 빠져. 그죠? 야, 개정 전입니다. 중국은 그냥 막 적당히 움직여도 시장이 반응 안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폭락도 안할것 같아. 보니까 중국은 그 미국이 빠져도 꿈쩍도 안 하거든, 4일 동안. 꿈쩍도 안 해, 그냥. 2% 빠졌다가도 그냥 땡겨버리고 이럽니다. 중국이 뭐 폭락한다 해서 크게 데미지 없을 거예요, 이제. 그죠? 이제란 말은 오늘 내일 내지는 다음 주 주간 초반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야, 이거 니케이 오늘 지금 시작인 거죠? 맞죠? 3%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먼저 좀 두드려 맞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참. 그나마 잘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좋은 말이 안 나오네.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2.5% 빠지는데 뭐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참 이것도 사람이, 그죠? 내성이 쌓인다고 그래야 됩니까? 폭락 맨날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2%가 놀랍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그죠? 미국이란 그 거대한 시장이 막 4%씩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선방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이 예전 같으면 4% 빠졌으면 우리나라만 6%씩 빠져야 돼. 사실은 먼저 좀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위치가 좀 다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위치가 달라요. 이 리버스 차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넘고 왔나? 미국은 이 거꾸로 아니었습니까? 끝내주게 올라갔고 푹 빠지는 상황이고 두드려 맞은 만큼 많이 두드려 맞다가 이제 돌아서려 하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낙폭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 구간 정도는 지지하려는 지금 경향이 있어. 2000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추가 폭락하면 곤란합니다. 야, 밑에 선 하나 더 꺼야 되나? 추가 폭락하게 된다면 1900대를 볼 수도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의 미국 선물 상황을 봐서는 그죠? 현재까지의 미국 선물 상황을 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반등 한번 할때 됐거든요. 몇 포인트입니까, 도대체? 그죠? 단순 계산해 봅시다. 29,500이죠.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25,400입니다. 끝다리 떼고 4,000 아닙니까? 4,000. 그죠? 그러면 3만에 4,000이면 그죠? 몇 프로입니까? 13% 정도 됩니까? 지수가 13% 그냥 스트레이트 빠졌어. 맞죠? 3만에 4천 같으면 10%가 3천이고. 그죠? 13%. 그렇다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13%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빠졌어. 그죠? 그러면 길게 놔보면요. 제가 기억하기로 8,0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21,000 정도부터. 그러면 8,000포인트인데 여기가 지금 진폭이 4,000포인트 아닙니까? 오름폭이 절반을 토해냈어. 4일, 5일 만에. 이거는 선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쪽으로 한번 볼까요? 봐야 돼. 뭐 지금 할거 없어요.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냥. 21,000 아닙니까? 29,000이죠. 8,000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25,000이에요. 4,000포인트 지금 빠졌거든요. 8,000포인트. 이 언제입니까? 1년하고도 2개월 동안의 오름폭을 단 며칠입니까? 한 5일 만에 절반을 그냥 조져버렸습니다. 와, 자, 화이팅 하자 그랬습니다.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미국 시장 0.45% 정도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저 반등 강하게 해야 됩니다. 반등 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선물에서 상당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 그냥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그죠? 저도 야간에 지금 상당한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방송을 켜고 하니까 제가 심리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끄고 지금 매매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간에. 그죠? 너무 급등나갑니다. 그죠? 엄청나게 치열해요. 그죠? 결과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골고루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다행이라 할수 있겠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죠? 어느 한 섹터가 완전 박살나버리는 상황보다는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점은 현재 선물을 좀사 들어와서 그런지 프로그램 매수세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까 안 보내드렸나? 안 보내드렸네. 앞에는 보내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선물 매수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한쪽 양대 시장에서 한쪽 메이저들은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 선물이 더 강하게 상승 전환하는 걸 확인하고, 기관 외국인 같이 동시 매수세가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반등을 좀 시켜주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시고 화이팅 해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자, 장 마치고 여러분들 금요일인데요. 오늘 정도는 힐링 좀 하시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그죠? 힐링을 어디서 해야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좀 추스리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